안녕하세요. 알렉사 센트 알렉스입니다. 아 진짜 오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요. 저희 부부가 이제 이직으로 인해서 조금 먼 곳으로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향수들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향수들을 이제 먼저 가지고 갈지 한번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아래 맨 아래 칸에는 이제 디자이너 향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라 향수 중에서는 제가 정말 가지고 가고 싶은 향수가 이제 이 바이브랜트 레더. 이거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바이브랜트 레더 썸머를 가지고 가기 쉽긴 한데 지금 다른 향수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향수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라 향수들은 이제 집에 두고 나중에 제가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그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외 디자이너 향수 중에서 제가 꼭 가져가고 싶은 향수가 있다면 이제 이 여름에는 아티산 퓨어만큼 진짜 다재다능한 향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향도 좋고 수성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깔끔한 이미지에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꼭 가져가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디올은 디오로모 오리지널은 이제 남자 향수하면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저의 최애 향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디오로모 신형은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정말 많이 실망을 한 향수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레미의 비스포맨 이 향수도 향은 정말 좋아요.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향은 정말 좋고 정말 다재다능한 향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향수는 꼭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 향수를 이제 하나 더 가져가자면 이제 겔랑의 이디아 롬모코롱 이 향수는 정말 니치 같은 퀄리티를 가진 디자이너 향수이기 때문에 이 향수는 꼭 가져가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향수인 이제 베르사체 에로스 이 향수는 이제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곧 10월이나 11월쯤이 되면은 이 향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By the Fireplace도 겨울과 가을에 너무나 좋은 향수이기 때문에 이 향수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우리 샤넬의 알리로무는 진짜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향수는 이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언제 사용해도 좋기 때문에 이 향수는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층으로 가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향수들이 진짜 봤는데요. 먼저 이 샘플들은 제 구독자분께서 컴포드 향수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23가지나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샘플들은 이제 모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주얼로지스트 향수들 샘플들이 있는데 이 샘플들은 이제 리뷰를 이제 마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져가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을 제 마지막으로 기념을 하면서 구매한 시트론 28이 있는데 이 향수는 이제 2주 후에 개봉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개봉할 것 같은데 개봉하자마자 자세한 후기와 솔직한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도 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샘플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주목할 점이 있다면 여기 금가루 떠다니는 향수가 바로 이제 로자의 오트럭스라는 향수예요. 이 향수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로자 그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한 향수인데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샘플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향수도 나중에 리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샘플들은 이건 이제 톰포드를 보내주신 그 구독자분께서 같이 보내주신 샘플들인데 이 샘플들도 당연히 다 챙겨가도록 하고요. 그리고 말리의 향수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이기 때문에 이 향수들은 무조건
제가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모두 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레이트는 향이 미쳤으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맡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여기에는 커정의 바카라 루즈가 있는데 이 향수는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 진짜 향이 미쳤는데 이 향수는 저의 인생 향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꼭 가져가도록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래에는 제 샘플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. 먼저 제가 예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룰라보이 디스커버리 키트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일단 향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거 하나만은 꼭 챙기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샘플들은 이렇게 있는데 부피는 크게 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향수들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올 때도 조금 문제가 살짝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다 잘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향수들도 이제 저와 이제 무사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빌기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